포토북을 준비해 주셨어요. 귀엽죠? See you so. Yes. Good. Good. 아이고. 아이고 아쉬워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박지우의 비하인드. 딱 흰색 옷 입고 내가 하이포이 녹음하러 가고 있습니다. 벌써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. 슬프죠? 싱숭생숭. 마지막인데 어때요? 저 어제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근데 막 대본 딱 받자마자 일단 1차 울컥. 그리고 대본 마지막에 일요일에 행복은 쭈니훈이 하기였어 막 이렇게 멘트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2차 울컥. 그게 하다 오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. 저희가 항상 아티스트 분들을 인터뷰를 했잖아요. 맞아.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당하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에는 그게 너무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분들이 멤버분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MC 해주시고 너무. 아 근데 질문이 생방에서 기습으로 한다 하셔가지고 걱정돼요. 아 진짜? 네. 뭐 어떤 게 나올지. 마지막 날의 컨셉 뭐죠? 인가 뮤지엄입니다. 인가 뮤지엄. 명화 속에서 나온 걸작 이런 느낌? 마음에 들었던 거 있어? 제일? 제일? 응. 근데 뭐 하나만 꼽아야 돼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일단 그 핑크색 드레스 머리 묶은 거 있지 분들 챌린지 했을 때 그때 입은 것도 좋았고 봄 느낌으로 웨이브 해서 한 거 있거든요? 이거 아 저 이거 좋았어요. 신입사원 이때 좋았어요.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왠지 모르게 제가 이날 즐거웠어요. 제가 아 얘는 이날 좋았어요. 다 좋았던 것 같은데? 다 좋았네. 응, 이거 언니가 찍어줬는데. 이날 쭈니훈이 하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죠. 명칭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? 저 챌린지 할 때요. 챌린지 할 때 정말 떨려요. 항상 집에서 외워가도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뜻대로 안 돼요. 아티스트 분들 존경합니다. 워낙 연준 최고. 위버스 샵에서 응원봉을 샀어요. 처음으로. 투바투 건데요. 근데 투바투께 버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근데 검색해보니까 이제 버전 두 번째 버전만 뭐 그게 된다고 페어링이 됐고. 응? 응? 어? 오! 어? 오! 나 깜짝아. 나 무슨 내가 이거 두고 온 줄 알았어요. 막대기? 막대기라 해야 되나? 공을? 그리고 이거 들고 오빠 무대 응원하려고요. 그리고 이제 보냈고 집 모양이던데? 이거 이제 대본 중에 다음 주 컴백 보이넥스 투어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. 그때 꺼내려고요. 예쁘다. 근데 전 진짜 그 배송 안 올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너무 기뻤어. 이거 자랑하려고. 근데 신기하다 이거 이럴 때는. 끝! 아! 와버렸어. 슬프다! 마지막임? 야 나 못 보겠어. 야 너 봤어? 아, 너 봤어? 안 봤어. 울었어? 아 울지 않았어. 장난자네. 나 오늘 울지 않을 거라는 모든 결심을 해가지고. 조금만 갖다 꼬 좋았습니다.
포토북을 준비해 주셨어요. 포토북! 문아, 너 어제 몇 시에 잤어? 아, 뭐지? 응. 나 오늘 나 방금 기억했는데? 어? 진짜? 어. 야, 넌 진짜 마지막까지 넌 대박이다. 누나? 나? 나 7시에 잤나? 어? 잠이 안 온 거야. 진짜 미친 줄 알았어. 한승연이 보다 잤는데 이거 사진 보니까 X룸 간 거 같다. 어디 영장문 좀 많던데? 너 쓰리 봤어? 아니 그냥 좀 투? 클립으로 바꾸던데? 나 이거 보고 싶지 않은데, 스포도 하고 싶지 않은데. 빨리 보렴. 다음 주면 끝날걸? 문아, 나 자랑할 거 있다? 오 뭐야? 원더스테이크! 나 이거 주문하는 거 맞다? 오! 대엄! 오! 야 너 포카 귀엽더라. 누나 공식 원더구나. 공식 예뻐 너무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나 공식 원더우네. 원더우만 살 수 있는데. 야 내 난생 처음 위버스 샵에서 로벤에서. 오늘 거 연습해야지. 여러분 항상 헷갈린단 말이죠. 하면. 그날이 왔다. 나 한 번만 더 지르면 안 돼? 아 싫어. 아 싫어. 아 손만을 손만. 아 싫어. 손만 상체만 찍어. 아 진짜 싫어. 안 돼. 야 내가 진짜 웃겨. 진정 있죠. 그래도 우리 여배우 대배우님의 이미지를 지켜드려야 하나 보네. 이미 저번 주에 망했어. 대작이었는데. 잘 쳤는데 너. 진짜 잘 쳤어. 어떡해. 잘 쳐봐. 어떡한다. 그냥 누나 중간에 서서 It's okay you. I'm an orange wind and fire. Woohoo. Orange wind and fire. 왜 넌 갈 빵질빵 나로 그냥 형 누나 맘대로 해. 으아 엇갈려야 돼. 그리고 착 이게 제가 지지 말고 Say yes. 아아아 말하면 돼. 이렇게 해도 돼? 어 해도 돼. 누나 맘대로 오 감미로운 목소리. 그 감미로운 목소리. 그게 주인공은? 준이? 멋있다. 아니, 너무 귀여운데? 떨려. 좀 토켓하면 좋을 것 같아. 예, 두 분이서 붙으실까? 지우씨가 조금 앞으로 나가시는 게 있을까요? 전 또 그라스로 가라. 네. 한번 테스트 겸 찍어보겠습니다. 네, 렛츠고. 얼드 윈드 파이어. 나 잘하는데? 나 잘하는 것 같은데? 누나 잘하는데? 걸려 이제 못 가고 누가 할까? 누가 더? 나 집에 뭐 걸려 갖고. 나 그랬다. 나 눈치 채서 못 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Let's go. 준비하니? 준비하니? 괜찮았던 것 같은데? 맞아? 귀여운데요? 나도 귀여운데요? 귀여운데요? 좋아요. 나이스 나이스. 이야. 나이스 그래 그래. 지훈아.
캐린지 클리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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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소. 예스. 오. 굿. 레고. Make me feel so good. 신경해야겠다. 춤신추망대. 그럼. 잘한다. 카리스마. 수정볼 거 혹시 있어요? 없죠? 내 마음만 수정볼로. 울지 말고 마지막 그 소감말도 휴지 하나 지어주세요.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준이 하기 덕분에 조금만 같았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항상 자리 지켜주신 모아분들, 원더분들,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박주의 팬분들, 저희 팀 인기가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? 일요일은 어디 가요? 하지 인기가요. 아, 감사합니다. 다 울고 있어.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아쉬워. 하나, 둘, 셋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. 뭐 할까? 내가 할까? 네,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누구야? 아 뭐야? 후이프! 와! 와! 또! 너! 와! 아 아까워. 오! 달토끼다! 인기가요 시작할 때 딱 그 올라운더 멘트 적힌 케이크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. 아하! 와! 그러니까. 너무 짧다, 기간이. 다음 주 일요일 오면 형이랑 누나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항상 있어. 이거 진짜 오늘 많이 한 거 같은데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누나가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아, 이거 선물이야? 고생했어, 누나가. 아, 진짜. 울지 마! 고생했어. 야. 너 진짜 고마워. 너 얼른 부어, 내일. 너를 데려올게. 야, 편지 읽고 눈물 색깔 찍어 보내라. 알겠어. 난 가끔 눈물 흘린다. 아, 보여주기 싫어. 까만데? 아니? 안 돼? 모자야. 아, 모자야. 진짜? 내가 아들 이거 잘 쓰고 있어. 누나 보고 진짜. 나 앞으로 연락 안 할 거 아니잖아. 그럼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연락할게. 얍. 끝. 네, 이렇게 인기가요 막방을 했는데요. 앞으로 인기가요 없는 일요일을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한데 정말. 아니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울지? 잠깐만요. 막막한데 인기가요에서의 추억과 경험 많고 눈물입니다. 눈물 아니에요. 지워졌어.
감사합니다. 와, 예쁘다. 너 너무 잘 생겼다, 우다가. 오늘이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너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서 제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매주 일한다기보다는 정말 와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아티스트 분들 무대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로써 준이 훈이 하기는 끝이지만 MC 훈이는 끝이지만 저는 열심히 좀비와 싸우며 본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너무 근데 그 횟수를 세봤는데 31? 그렇게밖에 안 됐더라고요. 그게 너무 짧아요. 너무 짧아. 스페셜 MC로 불러주세요. 준이 훈이 하기 완전 제로. 고맙습니다.